체육회 온라인 체육관입니다. 오늘은 레이업슛을 배워보겠는데요. 레이업슛은 드리블과 스텝을 이용한 런닝슛입니다. 농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슛인데요. 한번 레이업슛을 배워볼까요? 먼저 레이업슛의 스텝을 설명하겠습니다. 농구에서 세 발을 걸으면 트래블링이라는 바이올레이션이 적용되는데요. 이제 농구에서 스텝은 두 발을 사용합니다. 오른손잡이 기준 공을 잡았을 시 오른발 하나, 왼발 둘, 그 다음 발이 나갈 때는 점프를 이용해서 투스텝을 이용한 레이업슛을 진행하겠습니다. 먼저 레이업슛의 스텝, 오른발, 왼발, 점프 이렇게 하나의 동작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.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슛은 기본적인 포지션에서 슛을 던지는 오버슛이었습니다. 레이업 슛을 할 때는 공을 잡은 상태에서 손바닥이 보이게 이 상태에서 밈에다 올려주시면 됩니다. 여기서 올려주실 때는 여기 백보드가 보일 텐데요. 여기 네모칸 백보드를 이용해서 백보드를 맞춰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번에는 스텝과 슛까지 연결한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추가적으로 왼손잡이 기준 레이업과 그 다음에 레이업 했을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레이업 슛을 할 때 처음 초보자들이 드리블하다가 공을 잡을 때 한 손으로 잡게 되면 올라갈 경우 놓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 손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림 위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왼손잡이 레이업 슛입니다. 왼손잡이는 첫 발이 왼발 하나, 두 번째 오른발, 그 다음 점프 이렇게 연결 동작을 하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레이업 슛을 배워봤는데요.
레이업 슛은 농구 경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쓰이는 슛이기 때문에 많이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. 그럼 안녕.